아니면 네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 걸 보는 거야. 네가 완벽하게 하라고 테스트라는 거야. 알겠지? 어? 그래놓고 이제 공부 안 했다고 막 혼내줘. 그치? 선생님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자, 오늘은 19죠?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는 20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연이 19.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오, 열심히 했네요. 하다가 끊겼고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냐라고 묻고 뭐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암소입니까? 그렇죠, is this a cow? Is this a cow?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말고 this is a cow는 물음표예요, 원점이에요? 그렇죠, 원점이고 this is a cow는 이것은 암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필요한 말은 이것은 암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암소인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묻는 말이죠? 그래서 this is는 소개할 때 쓰는 거고 그 가까이 있는 걸 거꾸로 물어볼 땐 this is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다? Is this? 됐습니까? Is this?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암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Is this a cow? Is this a cow? 물어봤으니까 맞다 아니다 대답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Yes, it is. 뭐라고요?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a cow. 이 말이고 뭐라고 물었더니 오케이 소리 내는 게 제일 좋죠. 뭐라고요? Is this a cow? 했더니 cow가 맞으니까 뭐라 그런다? Yes, it is a cow. 안녕, 수고했어요.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돼지인가요? 그렇죠. Is this a pig? Is this a pig? 오케이,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a pig. 이 말이죠. 자, it은 그것이란 뜻이고요. 뭔가 한 개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It is a pig.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암탉인가요? 그렇지. Is this a hen? Is this a hen?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저 수탉 보고 암탉이냐고 물었죠? 뭐라고 물었었냐면 뭐라고 물었었더라? 그렇죠. Is this a hen? 이것은 암탉인가요? Is this a hen? 그랬더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한 다음에 No, it isn't a hen 이 생겼었고요. No, it isn't a hen. 그 다음에 It's a roos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hen하고 rooster하고 서로 반대말인 거죠. No, it isn't. It's a roo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왜 터치가 안 돼? 나왔던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뭐입니다 하고 싶을 땐 이것은 암탉입니다 할 때 it is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이게 이시고 이게 이거고 그것은 뭐뭐입니다 할 때 뭐라 그런다? It is. I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매우 빠릅니다. 그렇죠. It is very fast. 그것은 어떻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지. Horse. 뭐라고요? Horse. 요. 여기까지 소리가 호, 헐, 이렇게 생겼죠. Horse. 말. Horse.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말 타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Riding a horse? 그렇죠. Do you like riding a horse? 그 다음에 이것은 말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도 이제 배웠다. 그렇지. 이것은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this a horse? 그래서 말이 맞으면 is 아니면 그렇지. Yes, it is. No, it isn't. 라고 맞다 아니다. Horse. 오케이. 그 다음에 암탉은?
pen, 그렇지. pen. pen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까만색 암탉이 났습니다. 하얀색 알을. 검은색 암탉이 하얀색 알을 났습니다. A black hen lays white eggs. 그렇죠. A black hen lays white hen egg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다, 이다란 뜻인데 비동사인데 it이나 he나 she랑 같이 쓰는 건? 그렇죠. It is, she is, he is. is. 그래서 저 돼지는 매우 뚱뚱하다고 했네요. 저 돼지 엄청 뚱뚱해. fat. 그렇죠. That pig is very fat. is. 오케이. 그 다음에 고양이는? cat. cat. 오케이. 그래서 저 그 고양이가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고양이는 노는 중입니다. 플레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고양이입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다. 그치? 이것은 고양이입니까? 그치. Is this a cat? cat. 오케이. 염소가 조금 어려운데 G로 시작해요. Okay. 자, 이겁니다. 안녕. 오케이. 뭐겠다? goat. 안녕.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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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goat. 염소 goat야. goat. 오케이. 그래서 혹시 한별아 오늘 시간 여유 조금 있니? 책 집까지요. 책이 많이 밀려 있어 갖고 한 두 개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은 염 이거 여기 밑에 있는 거 말고 이것은 염소입니까? 그렇지. Is this a goat? goat. 지금 몇 호 할 차례? 3호 할 차례니? 지금 6호 할 차례야? 그러면 6호랑 7호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goat. 오케이. 그 다음에 수탉은 아까 나왔던 R로 시작하는 rooster. 그렇지. rooster. 오케이. 여기에 OO가 안녕. OO가 무슨 소리 낸다? 우가 되는 거야. 우가 여기까지 소리가 rooster, rooster. 좋습니까? 뭐라고요? rooster, rooster. 오케이. 그다음에 돼지는 pig, 그렇지? pig. 그다음에 암소는 cow, 그렇지? cow.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은 이다가 it is였어, 그렇지? 그럼 그것은 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s it? 선택했고 이것은 이다는 이것이지 이건 이것 This is인데 이것은 뭐뭐이니? 하고 싶으면 Is this? 하면 된다는 거 It is? Is it? This is? Is this? Is it? Is i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매우 빠르니? Is it very 그렇지. Is it very fast? 오케이. 그 다음에 토끼는 rabbit.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rat.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 하고 to 하면 되겠다. b가 두 개 있는 것을 지금 하면 되겠다. rabbit. rabbit.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은 토끼입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이것은 토끼입니까? 하고 싶으면 오케이. 이 어는 우리말에는 안 쓰는 버릇이 있는데 영어는 쓰는 버릇이 있어. 뭔가 셀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면 어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에 그런 버릇이 없는데 영어에는 어떤 규칙이야, 버릇이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토끼들은 매우 빨리 뛴다라는 문장인데 토끼들은 매우 빨리 뜁니다. Rabbits. 그렇지. Rabbits run very fast. 오케이. Rabbit. 오케이. 그 다음에 개는 dog. dog. It is a dog. 이건 내 개예요. This is my dog. Is this your dog? Yes, this is my dog. It is my dog.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 It. 그렇지. It. 그것은 내 연필이야. It is my pencil. It. 오케이. 잘했네요. 시험 치고.
네, 책 끝났으니까 선생님 쪽지 보내놨죠? 보고 다음 시간 또 준비해 오시면 되겠어요. 지금 가도 되고 하다 가도 되고요.